맞췄어. 내가 빨리 깨지게. 아, 팔 아파. 파란놈인가? 신기념? 신기념 파란놈? 모두 둘 다 정확히 원을 그려야 돼. 이제 장사 시작한 건가? 언제 해? 하고 있습니까? 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바다는 댓글이 안 올라와. 그만하자. 왔다. 자, 왔다. 자, 시작. 아, 힘들어. 야. 자. 끌어주세요. 자, 네. 이제 3월이 시작하고 봄 향기가 점점 짙어지며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스트라이트의 뮤직 딜리버리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DJ 이수철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9시에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자, 멤버들이 드디어 뮤직 딜리버리 부탁을 많이 하겠습니다. 잠깐만. 왜요? 아니 저 예. 아니, 너무 신난 거 아니에요? 왜 신나요? 아니, 흥분하면 안 되죠. 아니, 신나긴 하는데 너무 신난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흥분됐어. 사탕 먹은 거야 방금? 완전 맛있어. 맛있어? 멜론 맛이야?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거야? 나랑 사탕 처음 먹어봐. 붙었냐 왜? 아, 약간 좀 빨았거든. 싱그림 녹았어. 나는 광이다. 아니 근데 이런 사탕 나 뭐냐 책이나 뭐냐 영화나 해드서 봤는데 실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 그럼 만찢 한 건가요 이게? 만찢이 뭐예요? 만화책 찍고 나왔어요? 만찢 나오는 만찢사네. 만찢사. 만찢사. 뭔 소리요? 만찢이 뭔지 몰라? 네. 만찢 나면 정상 같은 거야. 네? 만화를 찍고 나면 이거는 비유가 잘못된 말이고요. 비유가 잘못됐고. 이거 방송 그러니까 만화 속에서 말. 나온 남자들이 어때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면?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뭐 이런 거. 얘 저를 말한 거죠. 사탕 맛있어요? 아니 뭐 다음 넘어가죠.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가 사탕을 이렇게 들었는데 네. 자 이 사탕을 든 이유가 뭘까요? 맛있어서. 아 아니죠. 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모르는 척. 모르는 척하면 안 되죠. 사탕을 든 이유는 여기까지. 아니 말해도 돼. 말해도 되나? 네. 네 바로 네 우리 네. 아기 막내 우리 선세이셔널 손흥민 닮은 손흥민 선수 닮은. 네 우리 우진이가 네, 네. 우진이가 지금 엄청난 그런 프로그램에서 네, 네. 네 바로 무슨 프로그램이죠? 그 피라미드 네. 100 아니 말은 되잖아 정도 프로듀스 101에서 네, 네 우진이가 네.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할 예정인데요. 네, 네 지금 나야나 무대를 맞아요.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센터 바로 옆에서 우진이가 잘해줘가지고 맞습니다. 네 벌써부터 많은 응원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또 저희도 아 우진이가 잘했으면 뭐 잘하겠지 하면서도 응원했는데 네. 네, 역시나 무대 너무 멋있게 나와서 네 아, 너무 뿌듯하고 또 우진이 이 짤이 지금 막 얼마 전에 네 화이트 대회였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우진 군이 이렇게 네네. 프로듀스 오는 거기서 이렇게 네네. 사탕을 들고 이런 사탕이에요. 이게 네네. 이런 무슨 사탕이죠? 땡그리 사탕이라고 해야 되나? 롤리팝을 들고 막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게 요즘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봤는데 자 요즘 트렌드입니다. 네. 아, 자 화이트 데이 사탕 어디 받았습니까? 네. 와. 제가 저희가 긴 날인데요. 어떻게 받아요? 저는 화이트 데이와 발렌타인 데이 차이점을 모르나요 혹시? 화이트 데이는 받는 날이고 주고 초콜릿 받고. 아닙니다. 초콜릿 주고. 발렌타인. 그러니까 발렌타인가 우리가 받는 날이고. 아니 교환하는 거요. 받는 날이죠 우리가. 발렌타인가. 초콜릿. 그러니까 초콜릿 받는 날이야. 아니야 둘 다 받는 날이야. 맞아. 줘도 돼. 그래요? 뭐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 그리고 화이트 데이가 사탕 주는 날이. 그래서 저희가 써니 분들 위해 사탕을 이렇게 들고 있었던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먹었어요. 우진이가 든 사탕이 이거랑 되게 비슷한 사탕이 맞아요. 똑같은 사탕이. 네. 땡그리 롤리팝. 네. 아 저 네. 오늘 자랑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아 네네. 제가 후드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네네. 딱 팬분께서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아 축하드려요. 이쁘죠? 네. 그리고 예뻐. 지금 제가 좋아하세요. 제가 입고 있는 옷도. 팬분께서 선물해 주신 옷인데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팔찌도 팬분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정말 저희 더 이스트 라이트를 위해 이렇게 많은 선물을 해주시는 우리 써니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본론으로 넘어와서 네, 저희 더 이스트 라이트 뮤직 딜리버리가 9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9탄입니다. 멋있네요. 아, 설마 지금 9시에 시작해서 9탄을 하는 거죠. 9탄. 9탄. 9시 시작해서 9탄. 그러니까 9시 시작해서 9탄. 아, 뭐 그게 무슨 네. 어떤 의미를 두고 있나요? 오늘 화질 되게 좋던데. 그러니까, 오늘 구군가요? 네. 비둘기 날? 구구구구. 매운 거 먹으면 다음 날 비둘기 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래퍼 분들께서 라임을 이렇게 짜잖아요. 네. 아우씨의 뮤지. 아 하지 마. 아, 재미없나요? 민망해질 뻔했잖아. 그런 거. 아 근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 민망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제가 나빠지는 거예요? 아 근데 오늘 우리 멤버들이 저를 너무 이렇게 막 기분이 들떴다고 하는데 오늘 왠지 모르게 제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네. 전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기분 좋은 날인가요? 나는요. 아 어 그건 좋은 날이고 그건 좋은 날 기분 좋은 날이 뭔지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나는 요를 해요? 정말 실망입니다, 석철군. 기분 좋은 날 우리 노랜데 알아요. 정말 실망입니다. 나는 여라니 난 좋은 날이에요. 네 맞아요. 아 오늘 기분 좋은 날이군요. 네 어쨌든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저번 주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뮤직 딜리버리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좀 새로운 코너를 네, 네. 이렇게 개편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또 어떤 코너가 개편됐는지 궁금한데 네. 이게 댓글도 막 올라오네요. 쭉 이걸로 네. 하는 거죠. 네네. 또 뭐 이 코너가 또 새로 개편이 되면 또 이 네. 코너가 아닌 또 새로운 코너를 또 저희가 또 만들어가면서 네. 저희 이렇게 재밌는 뮤직 딜리버리를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우리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네. 어떤 코너가 준비되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제가 이 코너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아, 정말 재밌는 코너가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네. 아 2017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기대된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존 코너를 좋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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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자! 네! 자 우리 가볍게 보시기 네. 아 가볍게 네. 자 우리 은성군부터 넘어가. 네. 자 우리 은성군부터 네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지 형, 지금 슬픈 감정 나한테 말해봐. 네, 해주세요. 형아, 나 쟤네 너 무시당했어. 어떡하지? 무시당했어? 응. 첫 번째 코너는 고민 상담소입니다. 아~ 더 이스트라이트에게 털어주고 털어놓고 싶은 고민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네. 그런 코너인데요. 어떤 고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집에 변기가 막혔어요. 어떡하죠? 이런 고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네. 아무 고민도 상관없고 집에 컴퓨터가 안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떤 남자를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네, 네. 상관없습니다. 전 그 고민을 들어주긴 할 겁니다. 근데 해답은 남성분이 잘생겼으면 네, 정말 잘생겼죠. 네, 최고의 해답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들어주는 거래요. 아 진짜요? 네. 그 소설 중에 이렇게 그 모모라는 소설이 있어요. 알아요? 들어주는 거. 모모라는 소설 알아요? 모르죠? 모모? 네. 모모 문모? 모모 모모? 네, 모모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여러분은 아시죠? 아주 유명한 책인데 모모에서 모모라는 주인공 아이가 네, 진짜 모든 그런 그 동네 주민들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거든요. 네. 네. 그 고민을 해결해 줄 때 네.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네. 그냥 들어줘요. 아 근데 그 들어주는 그 자체가 그 다 이제 고민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고민 상담소 코너를 만든 건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고민 상담소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준욱군이랑 사강군이 학교에서 또래 상담부라고 아~ 동아리를 또래 상담부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저도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준욱이한테 막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준욱이가 고민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아, 지금 김민주님께서 네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싶은데 숙제가 있어요. 이런 고민도 제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하나 고민 한번 들어드려볼까요? 네, 몸풀기로. 네, 아 김민주님께서 아,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싶은데 숙제가 있어서 방송 못 본다고 하시네요.
네, 하지만 저희 방송은 9시에 끝나고 네, 하루는 네. 아직 3시간이 남았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숙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세요? 아, 이런 방법이요?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 해결! 이렇게 간단한 사연과 함께 브이라이브 게시판에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보고 여러 사연들을 골라서 들려드릴 네. 예정입니다. 네, 네 어, 고민은 그 저희 더스트라이트 팬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코너. 네. 정말 또 기대됩니다. 어떤 코너가 네. 기대되는지 우리 승현군 아기 데리고 기다리던. 네, 두 번째는 바로 퀴즈 대결입니다. 오, 퀴즈 네. 대결. 네, 어, 매주 퀴즈가 바뀌는 형식으로 할 건데요. 네. 다음 주에는 O X 퀴즈로 할 건데요. 어, 이번에는 O X 퀴즈를 할 때 팀을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요? 네. 나는 심판. 나 문제 아, 주최자. 이거 기억하시나요? 아 우리 네. 사강군이 또 우리 승현군이랑 은승군이 초코파이 빨리 먹기 대결했을 때 네. 정말 무표정에 정말 맞아요. 100% 진짜 하나도 누구 편 들지 않으시 네. 어, 그냥 딱 가운데 입장으로 딱 심판을 봐줬는데 네. 멋있었죠? 네. 네. 그때처럼 네. 편을 갈려서 네. OX 퀴즈를 하는데 네. 진 팀들은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벌칙 있잖아요 진 사람들한테 네. 네. 벌칙을 팬분들이 정해 주신 거예요. 팬분들이 정해 주셔서 그 동서남북 아시죠 이거? 네. 모르는데요. 아, 네 알아요. 형 알아요? 아까 승경군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이거 알아요? 네, 압니다. 이거를 동서남북을 접어가지고 벌칙에 할 만한 것들을 저희가 직접 써가지고 동서남북을 해서 걸리면 그걸 꼭 해야 돼요, 무조건. 아, 그러면 퀴즈를 해가지고 지면. 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그런 벌칙 중에 하나를 네. 골라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우리가 네. 벌칙을 한다. 네, 거기서 걸리면 무조건 해야 돼요. 아, 근데 무슨 퀴즈를 하는지 알아요? 뭐 어떤 식의 퀴즈예요? 주제 없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상식에 관한 문제다 하면 상식에 관한 아. 문제 내고 뭐 아, 상식이 뭐 넌센스도 내고 뭐 아, 그냥 주제 없어요. 그냥 OX 요번에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제출을 할 거예요. 아 무조건 OX인가요? 네, OX 주관식인가요? 주관식은 없나요? 네, 주관식 없고 OX예요. 요즘 또 주관식이 또 트렌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주관식은 몇 번? 4번. 4번. 아, 그건 객관식이지. 아, 그럼 객관식. 이거 상식이 없는. 아, 맞아. 댓글에 아재 개그 달라고 하시는데 네. 그럼 제가 해볼게요. 화장실에 사는 두 마리 용은?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신사용, 숙녀용. 어, 왜 노약자용도 있잖아요. 아니 그 여자 남자 화장실이 아니요 노약자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이 두 개밖에 없죠. 자, 왜 두 개밖에 없어요? 고양이가 싫어하는 동물은? 개. 고양이는 고양이를 싫어합니다. 강아지. 미어캣. 에? 응? 댓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세 번째 코너 소개하죠.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실망이 어쨌든 크네요. 네 두 번째 코너는 퀴즈 대결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네 이렇게 벌칙을 정해주시면 네, 벌칙을 그거에 맞게 많이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코너는 네. Congratulations from the East Light 아, 바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스트 라이트가 특별한 날에 이거 하려고 또 3일 동안 밤새면서 또 발음을 연습했대잖아요. 아니요. 콩크러스트는 그럼 아닌데 Congratulations no. from the East Light 영어는 형 도도하게 해야 돼. Congratulations 이렇게. Congratulations yes. 더 이스트 라이트가 특별한 날에 네. 특별하게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축하했으면 좋겠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브이라이브 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세 분을 추첨하여가지고 저희가 네. 대신 축하해드립니다. 되게 좋은 코너죠. 어떤 것이든 축하해드리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학교에서 축구를 했는데 제가 드리블 한번 했어요. 뭐 정말 축하드립니다. 승현군이 한번 호호해야겠네요. 승현군 한번 호호해주세요. 학교에서 축구 되게 아, 오늘 축구를 아무도 안 하셨으니까 오늘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아껴야죠. 오늘 아껴야죠. 하이 프롬 타일랜드. 와! 러시아. 오! 어, 제가 그 옛날 책에 봤는데 네. 러시아 인사말을 제가 딱 하나 기억하고 있죠. 네. 잘스코프스키. 아니요. 지드라스트 보이지? 오! 네, 맞아? 진짜? 네. 맞아? 네, 난 맞는지 모르니까. 제가 봤어요. 지드라스트 브리지대? 아닌데? 지브라스 브리지. 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제가 알기로 지드라스트 브리지 그랬어요. 노랑 모자 쓰신 분 누구냐고 하는데 저는 이름이 정사. 아,
아니 지금 핀님이 지브라스 브리지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우바라부. 핀님이 또 러시아어를 또 안달라부. 근데 진짜 지브라스 그거야? 어 맞는 것 같아. 아, 핀님이 제 2외국어가 러시아어였다고. 러시아어. 아, 정말요? 네, 러시아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방금 네덜란드 팬이에요 이렇게 남겨. 오 네덜란드 어디 있어? 지금 댓글 이렇게 올라가서. 네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아예 다음 코너. 네덜란드 유명하죠 축구로.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기승전 축구. 네덜란드 축구 정말. 굴리트, 반바스테, 레이카르트. 네, 이제 네 번째 코너. 자, 네 번째 코너. 네. 기간이 많이 없어서. 네, 네 번째 코너 우리 네. 준우꾼이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번째 코너는 저희 더이스라이트가 이 뮤직 딜리버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코너가 아닐까 하는데요. 네. 네, 뮤직 딜리버리를 하면서 뮤직 딜리버리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 음악을 배달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메들리를 항상 해왔었는데 이제 메들리를 댓글로 하는 거 말고 이제 저희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 주제를 공개를 안 할 거예요. 아 진짜? 아, 그러면 어떻게 주제? 더이스라이트 저희 VM 채널에 보면 저희 셀럽 게시판이 있어요. 네. 이제 셀럽 게시판에 방송이 끝나면 저희가 주제를 올려드리고 아. 그 저희 게시판 그 게시물에 이제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로만 보고 네 거기서 이제 노래를 골라가지고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V앱 자체 방송을 하면서 올라오는 댓글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이렇게 골라드리는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막 섞일 수가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딱 그 게시물만 올려서 거기에 올라오는 댓글을 뽑으면 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희 메들리를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좋군요. 자, 네 번째 코너는 더 이스타이트의 뮤직 딜리버리를 그대로 뮤직 딜리버리를 하는 건데 네. 네. 셀럽 게시판에 저희가 주제를 이렇게 올려주면 네. 네, 그거에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팬 여러분들이 네,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아 정말 새롭게 개편된 저희 더 이스트라이트의 뮤직 딜리버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팬 여러분들이 정말 네,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네,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우리 팬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네, 또 재밌게 소통하고 네, 뭐 재밌는 음악과 또 재밌는 놀이거리를 저희가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하트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어서 오세요. 카자흐스탄. 야, 자 그러면 여기서 댓글 소개 네.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갈게요. 왜 방송이 두 개야? 네? 네? 아, 해라. 방송이 두 개예요? 뭐라고? 아 아니죠? 아 아닌 것 같아요. I am so in love. 어디 갔어? 피님 소리가 중간에 살짝 끊겨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뭐 살짝 버퍼링 걸리나요? 카자흐스탄 안녕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아, 오늘 다들 봄 같다고. 아 저희가 또 봄 느낌이 나. 우연히 봄. 아 그리고 네. 어 저희가 학교 갈 때마다 아침에 정말 추웠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날씨가 많이 풀리고. 아침에도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가벼운 뭐 코트라든지 이런 간단하게 걸칠 수 있는 것만 딱 걸쳐도 이렇게 춥지 않게 학교를 등교할 수 있어서 네 요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두껍게 입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아, 몸이 되게 열이 많아서. 석진은 한겨울에도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죠? 네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꼭 한 명씩 있었어요. 이제 다 이제 막 파카 입고 막 입고 다니는데 혼자서 반바지 입고 나 안 추워 이러는데 한 명씩 있었는데 네 그런 분을 이제 저희가 회사 와가지고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네 꿈에도 몰랐죠. 아 음악 방송에서 봤었는데 기억에 남아서 들어와봤는데 오늘부터 팬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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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산은 교복만 입고 가도 네, 안 춥다고 하시네요. 아 왜 안 추운 거죠? 밑에 지방이니까. 밑에 지방이라고. 네. 아, 부산도 그러면 안 춥나요? 네, 부산도 이제 거의 봄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저희가 네. 그 저희가 음악 중심 할 때 그때 11월에 눈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아, 첫눈 올 때 그때 은성이랑 우리 전 매니저 형이랑 네.
와 눈이 온다. 이 부산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인데 그걸 딱 그러시더라고요. 은성아 한번 봐봐라. 오 말라붐. 오 말라붐 있는 거예요? 아 김대떡님이 아송패 때 보고 팬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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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송패 때 상의가 막 미끄러지고 네. 사실 카메라 안 나죠? 그럼 경준데. 그럼 경준데. 아송패 팀에 관심 없습니다. 어. 네. 런치 여왕님께서 오늘 학교에서 셔틀런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셔틀런 뭔지 알아요? 저 아는데. 아 투동을 했어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이 셔틀런이 뭐냐면 말 20m를 네. 삥 하면 한번 갔다가 또 삥 하면 또 와야 되는데 1단계 그걸... 2단계 이해가요. 아 진짜 신기한 게 또 오늘 제가 셔틀런을 하는데 오늘 핑미 나왔어요? 핑미가 핑미 나왔어. 핑미가 나오더라고요. 소리를 조금씩 살짝만 낮춰볼까요? 네, 그래서 막 핑미 핑미가 막 나오는데 갑자기 막 자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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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서 막 나가 이러면서 막 어라 소리가 끊긴다는 말이 조금 소리 끊기네요. 아 소리가 자꾸 끊긴다는 것 같은데 네. 어, 지금 저희도 왜 끊기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키우는 개가 새끼 낳았어요. 오. 네. 어... 저희, 네. 네, 지금 저희가 소리가 계속 끊겨서 정말 그런데 저희가 계속 끊기면 저희가 방송을 다 시키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라 어 사실 어 그러면 어 방송을 지금 끊고 다시 키까요? 좀 너무 네. 심하면 좀 네. 많이 심하다고 댓글에 그러시는데 혹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 어, 다 동의해주셨어요. 네, 다 동의. 아, 네 그러면 저희가 껐다가 바로 다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안녕. 다시 봐요. 네, 다시. 그 네, 최대한 빨리 해결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속 끊긴다고. 한 번만 열어볼래? 아. 전환 시켜줄게요. 아. 지금도 혹시 지금도 끊기세요? 못 알아듣는 정도는 아니라 하시는데. 어 지금도 끊기세요? 지금도 끊기세요? 네 끊기.. 어 됐다? 됐어요! 네, 마이크는 안 끊긴다고 하시네요. 됐어요! 복수! 아 정말요? 그러면 마이크 하나로 다 말을 해야 되네? 지금 이게 마이크로 전환한 거라서 어, 마이크로만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카메라 오디오 문제라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 지금 한 마이크로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둘이서 함께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야 들려요. 맞습니다. 아 사랑아. 아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ASMR 한번 가시죠. 네? ASMR. 사랑해요 한 사랑해요. 여기 지금 사탕이 있으니까 네 사탕 ASMR. 네 사탕 ASMR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시형은 진행해 주시죠. 네. 아 저희가 이렇게 네, 소리가 계속 끊겨서 네 저희가. 네 어떤 방법을 써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서 네,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끊기지 않다 하니까 저희가 다시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소리 음향 문제에 있어서 네 다시는 저희가 이런 문제를 네 다시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또 저희 회사 직원분들과 저희 더 이스트라이트가 네 더 점검하고 해서 좋은 네 방송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코너로 이렇게
네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또 재밌게 방송을 하기 위해 이렇게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팬 여러분들 네, 하트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네, 저희 더 이스트라이트가 더 재밌는 코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도 네, 같이 이렇게 의견을 저희랑 소통하면서 해야 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쓰니까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마이크가 되게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Please say hi Jenny. 네 그 다음에 여기 체리 님이 우리는 영어 노래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네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브이라이브 셀럽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충분히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빈대떡 님이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가요. 학교 늦게 마쳤네요. 카자흐스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욱이는 왜 기타 들고 왔어요? 네 왜냐면 기타가 이제 곧 필요하죠. 네. 네. 이제 곧 기타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준욱군이 기타가 필요해서 가져왔고요. 우리 준욱군이 주크박스잖아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BGM을 항상 깔아주는 이런 센스 있는 음악을 이렇게 딱 들려주기 때문에 네, 항상 우리 준욱군은 기타와 몸은 항상 부신 같은 존재죠. 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이어가서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기대와 재미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 더 이스트라이트 네, 게시판에 그리고 또 네, 이런 영상 채널을 통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번 주 일요일날 네 텔레비 3화가 공개가 되고 네 화요일 저와 그리고 은성구 우리 준욱군이 이렇게 커버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자이언티 선배님의 노래라는 곡을 저희가 이렇게 올렸는데 혹시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우리 시청자분들, 팬 여러분 정말 궁금한데 혹시 올라오나요? 석철이 무서웠대요. 여기 지금 이수진님께서 분홍색 분하고 회색 분하고 쌍둥이세요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 진짜 많이 주시는데 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시는 건 똑같다고 네, 형제입니다. 네 닮았죠? 네, 형제예요. 쌍둥이는 아닌데요. 닮았죠? 아, 쌍둥이 네. 수준입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비라는 프로그램, 저희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석철 오빠가 너무 무서웠다고 은성이 형한테 화내는 게 무서웠나봐요. 노래 진짜 좋았어요. 목소리 취향 저격. 런치 램 멋졌어. 석철 오빠 저거 무서웠어요. 석철이가 너무 정말 연기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해가지고. 제가 진짜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긴 받았죠. 은성이 TH 발음 형 나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스시 사랑 안돼 이건 내가 안돼 이건 내가 발음할 수 없는 그런 말이야. 스시 사랑 제가 초밥을 많이 안 먹습니다. 아 저번에 엄청 먹던 아 초밥 러브 그럼 스시 시식 한번 해주세요. 초밥 먹기 스시시식 아 안돼요 이거 하면 저 너무너무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런 거라서. 아 그러면 스시 말고 네 사랑의 손잡자 한번 해주세요. 사랑의 손잡자. 아 지금 엄청 의식하고 한 거예요 이거. 평소에는 사랑의 손잡 이러는데 네 지금은 좀 의식하고 해서 의식을 하니까 사랑의 손잡자 이렇게 딱 하는데 아 원래는 보통 우리 은성군이 정말 되게 귀엽게 발음을 해요. 사랑의 손잡자. 녹음할 때도 피디님한테 야 TH만 그만해 그러면서 막 아 그러는데 아 정말 우리 은성군 정말 네 볼수록 귀엽습니다. 아 동생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런치패드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네 런치패드 얘기가 올랐고 그리고 저희 텔레비 3화에 제가 이렇게 런치패드를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직접 그 제가 이런 스틱으로 치는 샘플링 패드를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직접 다 공부했거든요. 그걸 찍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어쨌든 공개가 됐잖아요. 이게 정말 앞으로 뭐 공연이나 네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많이 쓸 네 이렇게 장비고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전자적인 요소로 이렇게 되게 재밌고 네 좀 특이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멤버들도 정말 신기하게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밴드다 보니까 네 리얼 악기도 활용을 하기도 하고 네 전자적인 요소를 또 가지고 네 저희가 또 EDM을 커버를 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제가 뭐 저는 뭐 DJing 장비를 통해서도 또 보여드리고 또 이런 전자 드럼 장비를 통해서도 또 보여드릴 테니까 또 우리 준욱군도 정말 엄청난 장비들이 많아요. 정말 신기한 장비들이 많은데 네 아직 정확히 공개는 안 되었지만 저희들은 다 알고 있죠. 엄청난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급 속보로 스포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돌아오는 앨범 있죠. 거기에 쓸 수도 있죠. 석철군이 쓰는 거요? 석철군이 쓰는 런치패드요? 네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보셨던 그 석철이 형이 쓰는 그 패드랑 또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그런 장비가 저희가 이번에 돌아오는 컴백 앨범에서 네, 저희가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엄청난 기대를 해주세요. Coming soon.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화요일 날 이렇게 커버 영상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정말 반응이 정말 뜨거웠고. 네, 또 이거를 또 저희가 자이언티 선배님의 노래라는 곡을 또 이렇게 들려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코너 소개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래를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화요일 날 최근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이언티 선배님의 노래라는 곡을 여기서 직접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릴 수 있나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과 팬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커버 영상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이 브이라이브 라이브에서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그런 저희가 이런 무대를 마련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기대와 이런 궁금 막 이렇게 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준비 동피치들 때문에 음악이랑 악기에도 많이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사강이 잘 시간인가? 하품 그 키커야 할 나이라 일찍 떠야 되나 방. 은성 오빠가 목소리 진짜 좋았고 심술도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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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러면 오늘 개편 특집으로 네, 우리 화요일 날 공개된 네, 자이언티 선배님의 노래라는 곡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지금 석철. 지금 저희 마이크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네 이번 마이크 꺼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오케이. 이 노래는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이 노래는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사람들 가사를 못 외웠음에 엘라라라 에바바바바밥 일주일 전 욕조에서 나 혼자 흥얼거리던 노래 이제는 너 혼자 듣고 있고 그 사람들도 듣게 되겠지 피아노 하나로 심심해 베이스도 넣게 되었지 하루 종일 날 생각하다 쓴 노래 별 내용은 없지만 그냥 내 마음이 다 생각하고 들어줬으면 이 노래는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이 노래는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사람들 가사를
것처럼 너는 매일 설레야 돼. 처음 만난 것처럼 넌 저 다른 놈들처럼 가방 귀걸이 목걸이 반지 그딴 건 뻔해서 노래 선물하지. 자마자 우리 난리 났지. 안 달아 내 맘 계속 새 것 같지. 그 다음에 짓다르게 내 비는 맨날 너무 세. 하루 마치고 자기 전에 자장가 대신 틀어줬음에 성급해 볼까 걱정돼 주머니 속에 꼭꼭 숨겨놨던 이 노래는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이 노래는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사람들 가사를 못 외웠음에 엘라라라라 에바바바바바 자이언티 선배님의 노래였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를 대면 여러분들이 음질도 좋아지실 텐데요. 앞으로 저희가 라이브 이렇게 라이브 세션으로 공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이어폰을 끼시고 방송을 들으시면 정말 훨씬 더 좋은 음질로 저희 음악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어폰을 꼭 지참해 주시면 정말 더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폰을 끼시면 저희가 직접 네, 옆에서 직접 연주하는 것 같고 우리 은성군과 사강군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이렇게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이니까요. 많은 체험 부탁드립니다. 꼭 이어폰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준비물 이어폰. 네, 네, 저희가 벌써 이렇게 뮤직 딜리버리가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이제 뮤직 딜리버리가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희 뮤직 딜리버리에 이제 숙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준비물, 이어폰 꼭 챙겨오시길 바랄게요. 그냥 선생님 분위기 내고 싶었어. 네, 이제 저희 V라이브가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이제 9시니까 이제 씻고 주무셔야겠죠?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집에 갈 테니까 벌써 10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은성군이 실수를 했어요. 9시에 잔다는데 저희가 9시에 뮤직 딜리버리 시작을 하잖아요. 네, 우리 은성군이 잘못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네, 더이스 라이트의 뮤직 딜리버리 9탄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다음 주는 새롭게 개편된 코너를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네 이렇게 소통하고 또 저희가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저희가 열심히 또 준비를 할 텐데 다음 주 10탄은 더 재밌는 아 좀 바꿔 주시면 안 돼 BGM 좀 밝은 걸로 네 밝은 걸로 1 2 3 4 네 저희 더 이슬라이트가 네 재밌게 더 준비할 테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제 진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사항은 뭐 말할 거예요? 네네네 숙제해야 돼서 못 자요 아쉬워요 40분 보려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이제 숙제해야겠네요 항상 고마워요 김민주님 역시 저의 해결책을 쓰셨군요. 네, 이제 숙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방송 사고가 약간 있었잖아요. 음향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쓰게 됐는데 저희가 다음 번에는 이렇게 음향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다시 방송을 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또 점검하고 준비를 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PD님이 스튜디오에 있는 녹음용 마이크를 세팅해 주신다고 네 이렇게 하시는데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비싸요. 저희 더 이스트 라이트 그리고 다른 우리 가수 선배님들도 쓰시고 저희 사장님이 가이드 하실 때도 이렇게 쓰시는 엄청 비싼 마이크를 가지고 네 쓰도록 하고 저희가 또 이런 방송 사고 안 나도록 열심히 또 점검하고 준비할 테니까요. 저희 더 이스트 라이트의 뮤직 딜리버리 많은 관심과 사랑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이스트 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